재원 선수는 1편에 나갔잖아. 아주 오늘 어땠냐고. 아주 나이스했다고. 그거 제 후배한테 캡처해서 바로 오더라고요. 나이스해요? 이러더라고요. 아주 나이스. 동구 선수는 뭐 안 왔어요? 카톡으로 니가 왜 여기 나오냐, 니가 왜 던지고 있냐 이런 거예요. 그래서 고등학교 때 폼은 이거 왜 투수를 하지 이런, 약간 이 정도는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막 그런 카톡 되게 많이 왔어요. 그거 때문에 연락 많이 왔어요 그때. 처음에 어떠셨어요? 너 끊고 해야지 말할 거면. 오케이. 좀 다시. 오케이. 그럼 알지? 타이밍 보고. 정영이가 할래? 너무 하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하자. 이렇게.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가자. 듣지 못하는데. 아니 그러니까 재원이가 너한테 들어왔을 때 어땠다고 물어보면 이제 네가 해. 내가 먼저 한번 들어왔을 때? 어 네가 정영이 물어봐. 오케이.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어떠셨는지 이때. 아주 낯설어. 근데 좀 서울 오니까 좀 두근두근거리고 약간 며칠 전에 그 롯데타워 그거 보고 63빌딩이라 했다가 이제 난리 뒤집어졌지. 이런 거 안 나가죠? 그런 게 나가죠. 이런 게 나가죠. 아, 이렇게 나가요? 이런 게 나가야지. 아 근데 와 기가 막히더라고. 보고 있는데 막 지금 넘어갈 거 아니야. 근데 롯데타워는 뭐가 있어요? 안에? 롯데타워 안에 쇼핑몰 뭐, 있고 쇼핑몰 있고 아쿠아리움 있고 식당도. 아니 뭐 아쿠아리움 어떻게 있니? 있어. 지하 있어 지하. 아 뭐 병원은 뭐 한강에 수영장 있다든가 무슨. 왜 한강에 수영장 있어요? 무슨 있어? 아 또 진짜 아, 또 아니, 놀리는 게 아니야. 아, 아, 깜짝 놀랐어. 어, 겨울에 스케이트장으로 바꾸고. 아 에이, 아니 진짜 그러고. 거기 롯데타워에 아파트도 있고. 아 진짜 위에 위가 저희 대학교 때 옆방이었죠? 혹시 안 시끄러웠어요? 뭐 새벽에 뭐 한 번씩 뭐 벽돌 뻔했지 뭐. 뭐 갑자기 화이팅 내는데 막 방에서 막 새벽에 그때 막 한 3시쯤에 화이팅 내면 막 아 이것들이 도전을 신청하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지. 관진이 형이랑 썼는데 아. 관진이 형이 뭐 몰래 저한테 와가지고 처리하라고 몰래 처리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형들이 많이 놀러 와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 들어왔을 때 서로 어땠어요? 저희가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이렇게 같은 방이었어요. 동욱이 형까지 아침에 늦잠을 잘 수가 없어요. 자고 있으면 얼굴이 너무 뜨거워요. 겨울인데도 우와 막 알로에 발라야 될 정도로 막 쏘니까 제가 제일 빨리 일어나서 씻고 하면은 그래서 저희는 다 사이좋게 지냈습니다. 6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제가 한 5시에 갔나? 5시 전에 갔어요. 택시 타고 가가지고 집에서 그 지금 매니저님 충이 형이 오자마자 그냥 너가 제일 먼저 왔으니까 큰방 써 이러길래 감사합니다 이러고 들어갔죠 그냥. 제가 늦은 건 아닌데 애들이 이상하게 빨리 와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다 괜찮았는데 이 친구가 새벽까지 노래를 불러요. 제일 힘들었어요. 방문을 열어놓고 자신있게 부르니까 아 그때는 약간 인생에 즐거운 일이 많았어. 노래라도 잘 불렀으면 네 이해를 하는데 응치 박치 아 그건 좀 많이 나와. 그럼 원래... 증명 증명 노래 큐. 아 네? 노래 큐 저기요? 난 나중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나중에 언제가 될지 알고 뭐지 이런 거 시키면 바로 해야 되는데 스타성이 없네. 이게 약간 타이밍을 못 잡네. 기회는 타이밍인데. 아, 한 번 더 기회 드릴까요? 기회를 한 번 더 줬는데 못 잡는 거는? 뭐가 삐지고 계속 삐져가지고 보지 않고 제일 잘 삐져요? 아 근데 이 친구가 되게 오해하는데 삐진 게 아니라 그냥 먼저 시대를 걸던데 거리가 있는 건데 자기가 뭐 그렇게 생각 혼자 하고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오케이 아, 이런 스타일이라서 먼저 시비 걸고 네. 안 받아주면 그래 그렇게 먼저 시비 걸고 안 받아주면 애정표야. 잊었다 애정표야. 그래 그렇게 이러고 네. 또 몇 분 있다 또 가서 야야야 좀 적응이 안 됩니다 진짜 쉽지 않아 친구. 저는 처음으로 등판하는 첫 경기에 약간 팬들한테 인상 깊게 남는 투수, 약간 첫인상을 되게
좀 강렬하게 남겨주고 싶어요. 좋은 쪽으로. 한번 제가 쳐서 경기를 끝내고 싶어요. 끝내기? 네, 한 번도 없었어요, 야구하면서. 사이클링 히트 한번 쳐보고 싶습니다.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기록이니까 한 번쯤 꼭 해보고 싶어요.